CJ제일재단이 새 성장 동력으로 식물성 식품을 육성합니다. CJ제일재단은 오는 2025년까지 식물성 식품 사업의 매출을 2천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. 또 전체 매출의 70% 이상은 해외 시장에서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. 식물성 식품은 고기, 생선, 우유 등 동물에서 유래한 모든 재료를 식물성으로 대체한 것을 말합니다. CJ제일재단은 식물성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인천 2공장에 연 1,000톤 규모의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에 맞춰 추가 증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